반갑습니다. 오늘 또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. 오늘 장소는 매장이 아니라 집이에요. 그래서 좀 빛이 좀 잘 되나?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무릎 꿇고 찍고 있어요. 끝나기 전까지 쥐가 나면 안 될 텐데, 그쵸?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요, 바로 훈련사로 살면서 받았던 편견들, 그 다음에 또 이 일을 시작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겠죠? 훈련사는, 뭐 관련된 훈련사는 어떤 점이 좋나, 어떤 점이 안 좋나, 어떻게 접던 일을 하나,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실 거잖아요.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장단점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리고 직업병? 이 훈련사로 살면서 얻은 질병? 좀 고질병? 직업병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. 그러면 영상 보러 가실까요? 제가 받았던 편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요, 이제 1시간 일하고 2, 30 쉽게 번다 라는 좀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야, 너는 진짜 편하겠다, 1시간 일하고 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받으면 야, 한 달에 하루에 한 건만 잡아도 얼마냐고, 야, 적게 잡아 20만원인데 뭐 일주일에 한 번 쉰다고 생각하고, 야, 넌 진짜 돈 많이 번다,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물론 그렇게 막 빡빡하게 있는 날은 그럴 수도 있는데, 사실 프리랜서라는 개념이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좀 성수기가 따로 있어요. 아니, 훈련에 성수기가 어딨어,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. 근데 저도 속으로 그렇게, 그러니까 예전에 이 일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. 뭐 이 일에 성수기가 어딨고, 뭐 더 특별히 잘 되는 날이 뭐 어디 있겠어, 뭐 그냥 꾸준히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. 성수기가 따로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잘 될 때가 언제냐면요, 여름하고 겨울이에요. 왜냐면 봄, 가을 같은 경우는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산책을 잘 나가시거든요. 왜냐면 날이 괜찮으니까. 근데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더워서 못 나가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나가고 이러다 보니 그 산책을 못 나가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문제 행동으로 발병이 되기도 해요. 그래서 여름하고 겨울에 꽤나 많이 문제 행동 문의가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또 저는 산책 대행도 해드려요. 그러니까 이 산책 대행이 대신 산책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산책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, 이렇게 줄이 끌려 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을 향해서 이제 뭐 공격적인 성향, 또 아니면 다른 생명체들 딱 보면은 하면서 막 뛰어가는 이런 아이들은 한두 번 만에 행동교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몇 회차를 끊어서 아예 밖에서 만나서 밖에서 지도를 받으시고, 또 밖에서 지도를 받을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호자님 해주세요, 아니면은 보호자님이 잘 못하시고 아직 처음이니까, 또 아니면 너무 심한 이런 친구들은 밖에서 제가 줄을 잡아서 또 그런 친구들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또 문제행동 교정에 들어간 다음에 보호자님께 줄을 넘겨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산책도 훈련을 나가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하는데, 확실히 계속적으로 꾸준히 우리가 회사에 하루에 한 번씩 이제 출근을 하잖아요. 그 휴무 빼고, 뭐 휴무 빼고 뭐 아침에 뭐 9시부터 저녁에 뭐 6시 7시까지 뭐 일을 하고 하는 이런 아주 루틴이 완전히 정해져 있는 그런 좀 일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성수기 비성수기 이렇게 나뉘고, 그리고 이제 좀 그런
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떤 거냐면, 야, 가가지고 바로 하면 되잖아. 야, 그냥 뭐 네가 딱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오늘 시간 있고 하면은 바로 그냥 튀어나가면 되고, 야, 얼마나 자유롭니?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안 그래요. 저희가 이 행동 교정을 가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가요. 뭐 물론 다른 훈련사분들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, 대부분의 훈련사님께서 뭐 이런 문제 행동 문의가 딱 들어오면은 이 친구는 이렇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냉큼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. 적어도 저는 아주 적어도 3일을 보고요. 그 다음에 길게는 2주까지도 봐요. 왜 그러냐면 갔을 때 효과를 최대한 많이 보고 오게끔 저희는 그걸 목표로 잡고 간단 말이에요. 그러려면 그 친구가 참여할 때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디션 조절도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식욕 관리도 해야 돼요. 한마디로 식단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. 왜냐면 그 친구들을 위한 보상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. 뭐 칭찬 아니면은 뭐 장난감 뭐 요렇게 있는데, 사실 그런 칭찬이나 장난감보다는 확실히 훈련할 때는 먹이 보상이 더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먹이 반응이 없다, 뭐 아니면은 뭐 간식을 평상시에 많이 주고 있는 집이라서 뭐 좀 깔깔한 입맛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집안이라면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간의 식단 조절을 한 다음에 저희가 훈련에 동참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리고 그 친구들이 보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러한 행동을 위주로 하고, 또 보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아이들의 성격이 진짜인 경우도 있겠지만 보호자님의 시선이랑 우리 시선이랑 또 막상 가보면은 다른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은 갔을 때 나는 이렇게 훈련하고 가야지라고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해서 딱 갔을 때 그 아이가 그렇지 않으면 멘붕에 빠져서 어머 보호자님께서 말한 게 이게 아니었잖아요.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는 못 들어서 오늘 당장 훈련이 안 되겠는데요?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쵸?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훈련사분들은 그런 거를 다 예상을 하고 가요. 우리 뭐 보호자님께서 뭐 1부터 10까지의 뭐 강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세요? 뭐 저는 그렇게 여쭤봐요. 우리 보호자님은 반려견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것 같은지 뭐 이런 걸 이제 여쭤봐서 이제 갈 때 그럼 우리 보호자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상이겠구나, 그 이하겠구나 어느 정도를 판단해서 여러 개 훈련 방식을 가지고 가요. 왜냐면 그 갔을 때 이 친구가 A 방식은 잘 안 통할 수도 있는데 B 방식은 잘 통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 세 가지 이상은 생각하고 또 출발을 합니다.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냥 가가지고 뭐 한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아니면 그냥 강아지 뭐 간식 그냥 쭉쭉쭉쭉쭉 주고 뿅뿅뿅뿅 이러고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. 저희가 가서 훈련사분들이 고생 진짜 많이 하고 오세요. 그냥 가서 뭐 돈 쉽게 벌고 오고 그러면은 다들 훈련사 했죠. 사람이 돈 벌기 참 쉽지가 않아요. 남의 돈 버는 게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. 그거랑 정말 찰떡입니다. 그 말이 진짜예요. 남의 돈 벌기 힘들고요. 저희도 엄청 고생합니다. 그리고 홍보를 하는 것도 좀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거냐면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잖아요.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한 번씩 보다 보면은 이상하게 막 글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. 뭐 자격증 모집 이렇게 해놓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꿀직업 1위, 반려동물 관리사, 또 반려견 훈련사 뭐 이렇게 올려놔요. 아니에요. 꿀직업 절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물론 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사랑스러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기는 한데 절대 그 꿀직업 아닙니다. 그런 식으로 홍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딱 오셨다가 선입견 가지시고 딱 나가버리시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대로 요런 점을 좀 알려주는 그런 홍보 방식이 좋지, 그냥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. 그냥 자격증 듣게 하려고? 자격증 듣게 하려고? 그냥 그런 건가요? 두 번째, 이건 좀 편견
인가 이것도 근데 이제 뭐 불만 같은 거거든요. 어떤 편견이 있냐면 약속 시간을 뭐 약속 날짜를 그냥 쉽게 변경해도 된다라는 그런 편견이 있어요. 또 그리고 예약금을 저희가 받거든요. 훈련을 가기 전에 예약금을 뭐 한 절반 정도를 받아요. 뭐 다른 훈련사님들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절반을 받거든요. 그래서 좀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절반을 받고 가고요. 또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대한 그 약속 그런 거를 조금 더 잘 생각해 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받고 가고 있어요. 그런데 이상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. 제가 겪은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, 그 날짜가 당일 날짜가 돼서 행동교정을 하러 갔어요. 그 집으로 이제 갑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일주일 전에 연락을 드려요. 일주일 전에 미리 연락을 한번 드립니다.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간식을 절대 주지 마세요, 뭐 이런 식으로 보호자님 절대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, 뭐 밥은 어느 정도 양 주셔야 되고요, 또 그 다음에 보호자님께서 그 전에는 요런 행동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, 요런 식으로 좀 팁 같은 걸 알려드리면서 일주일 전에 연락을 드리거든요. 그리고 또 3일 전에 연락을 드려요. 보호자님 훈련 받기 3일 전인데 이때부터는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, 진짜 간식 진짜 주시면 안 돼요,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주의사항하고 또 할 때 좋은 꿀팁 같은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, 또 당일 이제 기본 출발하기 이제 그 도착하기 한 3시간 전에 연락을 드려요. 그래서 오늘 무슨 보호자님 뭐 훈련하는 날입니다,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,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렇게 하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갔어요. 이제 그 집 앞에 딱 갔어. 집 앞에 딱 갔는데 이렇게 띵동 이렇게 눌렀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. 안에 강아지는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.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으셨어요. 전화를. 큰일 났다. 왜 안 받으시지?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셨나 싶어가지고 좀 기다렸어요. 왜냐면 갑자기 화장실 뛰쳐나올 수는 없잖아요. 만약 급 상황이면. 그래서 좀 기다렸어요. 그리고 계속 전화를 했어요. 전화를 하면서 진짜 무슨 일인가 너무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있었는데 한 40분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연락을 남기고 이제 떴죠. 뜬 게 아니라 이제 뜰라고 했죠.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 오늘 약속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훈련 날짜가 있었는데 연락이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. 예약금 걸어놓으신 거에 대한 환불은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남기고 이제 딱 가려고 문자를 딱 보내고 1분도 안 돼서 답이 오시더라고요. 답장이 와서 자기가 지금 급히 친구를 만나러 왔다. 친구가 너무너무 급한 사정이라 해가지고 만나러 왔다. 그래서 이제 뭐 한 3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으니까 조금만 그 근처에서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? 그래서 이미 40분 정도 기다렸는데 이 근처에서 뭐 따로 기다릴 수도 없고 또 그 다음 행동교정도 있어서 가봐야 된다 하니까 이제 또 예약 날짜를 잡으시더라고요. 왜냐면 이제 예약금이 취소되는 걸 원치 않으셨는지 이제 다른 예약을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예약을 잡으려고 하는 날짜마다 이제 예약이 이미 잡혀 있었어요. 그래서 보호자님 그 시간대는 안 되고 뭐 그 날짜에는 안 되고 요날 이렇게 비어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정해놓은 출퇴근 시간도 있을 거잖아요. 그걸 고려하지 않고 좀 더 늦은 시간이면 안 돼요? 뭐 네,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이제 또 힘들게 잡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. 또 심지어는
그분들 제가 먼저 제 날짜가 먼저였으니까 그분들을 조금 뒤로 미루고 자기를 봐줄 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뭐 날짜 미루고 하는 거는 진짜 그렇게 당사자 입장에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일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 뒤에 분도 적게는 3일, 길게는 2주간을 계속 연습해오고 그 기간 동안 잡아놓고 훈련에 대한 성과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시거든요. 그래서 적어도 하루 전에는 제발 적어도 하루 전에는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. 적어도 하루 전에는 뭐 훈련사님 뭐 죄송한데 뭐 요런 약속이 갑자기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취소가 되거나 좀 그래서 이제 스케줄이 혹시나 이제 빵꾸가 나게 됐을 때 빵꾸가 나게 되면 제발 연락 좀 주세요 보호자님. 제발요 빵꾸가 나게 되면 제발 좀 연락 좀 주세요 보호자님. 저 그날 너무 추웠어요. 너무 추워가지고 힘들었습니다 보호자님. 얼굴 빨개졌다. 그러니까 그 빵꾸가 나게 돼도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제발 연락만 해주세요. 알겠죠 보호자님? 네. 그렇게 이제 훈련사분들께서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어요. 약속은 중요합니다. 사랑입니다 약속은. 그래서 제가 너무 일찍 안 가요. 너무 일찍 가서 보호자님 이렇게 기다리게끔 이렇게 갑자기 30분 전에 가서 보호자님 문 앞입니다 이러면은 놀라실까봐 최대한 뭐 2시까지 와주세요 하면은 제가 1시 55분 뭐 2시 이렇게 밑에서 뭐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간다든지 하거든요. 저희도 보호자님 시간을 최대한 맞추고 예약 날짜를 이제 잡아서 가잖아요. 그만큼 약속은 소중히 대해주세요 보호자님. 세 번째, 요새는 좀 이런 훈련 방법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TV에서 봤는데 뭐 아니면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훈련사는 한 번에 하는데 왜 너는 한 번에 못하냐 뭐라든지 아니면 일단 연락을 받아서 뭐 우리에게 몇 번 필요해요?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세요. 몇 번 하면 될 것 같냐고. 근데 전화상으로는 아무리 자세히 말씀을 해주셔도 정확하지가 않거든요. 왜냐면 보호자님께서 보시는 면하고 또 훈련사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보는 그 강아지의 면하고 좀 다르거든요. 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러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뭐 영상으로 혹시 찍어둔 거 있나요? 라고 잘 안 물어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, 문제 행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호자님이 어떻게 그걸 영상을 찍고 있겠어요? 뭐 만약에 우리 애들이 반려견이 저는 두 마리 키우는데 얘네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거 안 싸우게 어떻게 행동을 좀 될까요? 라고 이제 문의 주시는데 거기다 대놓고 저희가 혹시 동영상 찍어놓은 거 있으신가요? 이렇게 물어보면은 싸우는 거 말리지도 않고 영상만 찍고 있고 이러라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라는 말은 잘 안 하거든요. 그래서 가서 판단을 많이 해요. 잘 몰라요. 몇 번 만에 될까요? 라고 물으시면 잘 모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? 일단 한번 해보시고 더 필요하게 되면은 2회차, 3회차 뭐 이렇게 끊을 때 뭐 이제 할인해드리겠다. 뭐 패키지로 끊으면 뭐 몇 회차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액을 저희가 다운시켜드리거든요. 그렇게 해드리겠다. 일단 1회 먼저 받아보시라. 1회차 일단 가보고 저희가 한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은지 말씀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전화상으로 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딱 봤는데 뭐 보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랑 조금 다르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가 있는 좀 강아지거나 아니면 뭐 예절 교육을 거의 못 받아본 강아지거나 하면은 1회차에 그게 참 성사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2-3회차를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가 실력이 없는데 이 돈 받고 왔으면 한 번만에 교차야지 뭘 여러 번 하려고 네가 뭐 돈 뽑아먹으려고 하니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무섭습니다. 뭐 저희가 거짓말로 얘기하겠습니까? 설마 저희 훈련사들도요 한 번만에 고치고 오는 걸 희망해요. 가가지고 이 친구를 막 여러 번 보고 싶어서 뭐 이 친구를 막 돈을 뽑아먹으려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. 편견을 가지지 마세요. 다른 훈련사님 똑같아요.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짠 하고 고치고 오는 거를 희망합니다 다들. 그런데 우리
반려견들은 생명이잖아요, 생명. 그런데 어떻게 기계도 아니고 딱 가가지고 한 시간 이렇게 막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이렇게 했는데 뭐 짠 하고 새 걸로 고쳐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새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멀쩡한 중고품처럼 고쳐진다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. 우리 사람도 힘들잖아요. 습관을 바로 잡기에는 저도 이렇게 하는 습관이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반려견이 가지고 있는 지능에서 그런 게 한두 번 만에 바로 좋아지지는 않겠죠?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께서도 함께 합심을 해서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반려라는 거잖아요? 반려견이 혼자서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 보호자님들께 이제 보호자님은 요렇게 해주시고 요러요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당분간 지속해서 좀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실 거라고 절대 제가 간다고 요런 부분을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런 부분은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돈 드리고 당신은 플러스 카드야? 제가 슈퍼 울트라 드래곤볼 뭐 마법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한 번에 이렇게 뿅뿅뿅 해가지고 고치고 옵니까? 저희 훈련사도 한 번만에 해결되길 원한다는 거, 그 다음에 일부러 돈을 받기 위해서 회차수를 더 많이 끊게끔 한다는 거,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우리 보호자님 그런 시선은 잠시 접어두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 좀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충분히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거는 없어요.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데 얘가 갑자기 이래요. 요거는 없습니다. 보호자님. 요거는 없어요. 얘가 뭐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고요. 뭐 오늘 처음 이거를 봤고요.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이 처음은 아닐 거예요. 물론 그렇게 심하게 발현된 거는 오늘이 진짜 처음일 수도 있는데요. 지속적으로 표현을 해왔을 거고요. 지속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우리 보호자님께서는 지나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아마 예전부터 계속 해왔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오늘 처음이 아니라는 거 제가 단언코 확신할 수 있습니다. 너무 우울한 주제는 아니었겠죠? 좀 이제 우스갯소리가 좀 넘쳐날 수 있는 직업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저의 경우에 다른 훈련사님들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족냉증이 있어요. 손발이 차가워요. 그런데 손발이 찬데 왜 그렇게 또 손발에 또 땀이 나는지 뽀송하지 못하네요. 그래서 그런지 겨울에 동상에 자꾸 걸려요 제가. 그러니까 이제 발이 차가운데 땀이 나고 또 그 땀이 난 그 발에 찬 공기가 맞닿아서 이제 어는 거죠. 그래서 매해 겨울 한 번도 빠짐없이 지금 한 20살 때부터 지금 30살까지 아직까지도 한 번을 동상에 안 걸린 적이 없네요. 지금 올해도 걸렸어요. 동상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또 아니면은 이제 조교를 해요. 이제 인터넷에 요새 좀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발을 녹이고 최대한 동상이 오랫동안 지속 안 되게 하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 주변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. 야, 좀 두꺼운 신발 신어라. 뭐 엉크 같은 거 요새 막 털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막 위까지 올라오고 하는 거 얼마나 딱한 게 많은데 그런 신발 안 신고 그렇게 하니까 동상 걸리지. 이렇게 하시거든요. 알아요. 그분들이 저 되게 걱정해 주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그런 신발 안 신고 싶겠습니까? 저도 털 막 뽀송뽀송 들어가가지고 막 따뜻한 신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그런 신발들을 신으면 좀 밑창이 좀 미끌미끌 거리는 신발도 있고 또 아니면 발에 감각이 너무 무뎌져서 좀 밖에서 훈련할 때는
불편하더라고요. 제가 밖에서 훈련하고 뭐 뛰거나 아니면 좀 커다란 강아지 이렇게 막 붙잡고 좀 이제 산책 훈련을 시킨다든지 이럴 때 그 두꺼운 신발이 제가 날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해서 가벼우면서 제 발에 꼭 맞는 그런 겨울에 동상이 안 걸리는 그런 황금 신발을 찾기를 꿈꾸면서 이제 올해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. 고질병 중에 두 번째 바로 손이에요. 손 여자 손치고 진짜 못생겼거든요. 그리고 남자 손보다도 못생겼어요. 이렇게 줄을 잡다 보면은 손가락 여기 그 사이에 주름마다 이렇게 갈라지고 해가지고 막 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막 피가 막 두두두두두 이게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갈라져서 피가 이렇게 착 하고 비치듯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. 우리 얇게 이렇게 베었을 때 나온 그런 피 같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런 건 따지지 않고 좀 그렇게 쓸리거나 또 특히 겨울에는 또 얼굴 갈라지고 이래서 또 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좀 그러긴 하더라고요. 그 다음에 어깨. 저는 손목은 괜찮은데 어깨가 제가 너무 험이 썼나 봐요. 어깨가 좀 제 맘대로 이렇게 잘 동글동글 안 굴러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짚어내리고 이렇게 벗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벗을 때 어깨가 아파가지고 잘 못 벗겠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이 벗기 전에 이렇게 여기 예열을 시키고 벗고 하거든요. 지금도 오독오독오독 소리가 나네요. 그래서 훈련사 하실 분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. 운동 진짜 귀찮아도 운동은 꼬박꼬박 챙겨서 건강과 체력 이거 둘 다 잡으셔야 돼요. 방금 들었는데 당연히 실내에서 하지 실내에서 하겠어? 나는 그러면 실내 훈련은 안 갈 거야 실내에만 하는 거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꼭 운동을 주기적으로 챙겨서 하실 분들에 한해서 이 일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확실히 체력이 따라줘야 그 강아지들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보호자님과 상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. 절대 이렇게 말만 하고 온 직업이 아니라서 운동 좋아하고 몸 움직이는 거 즐겨 하시는 분들? 이런 분들이 이 직업을 하기에 좀 적성 맞지 않을까.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. 뭐냐면 내 직업 힘드니까 알아달라 네 직업은 쉽지 않냐. 절대 이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. 알겠죠? 네. 모든 직업 다 힘들고요. 돈 벌기 너무너무 힘듭니다. 먹고 살기 힘들어요. 미래의 훈련사가 되실 분들 있죠? 웰컴 오세요. 웰컴 지옥은 아닙니다. 즐거워요. 그러면 단점과 고질병 진짜 너무 무섭다. 앞에 이제 딱 영상만 보시면 아니 이렇게 징글징글한 직업이 있을 수 있나?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장점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걸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첫 번째 장점 뭐냐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동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. 진짜 눈에 이렇게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애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너무나 행복해요. 진짜로 이거 이상으로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이거 하나 때문에도 너무 행복해서 이 일을 합니다. 두 번째는 반려견과 관련된 샘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. 바로 우리 프리랜서잖아요. 프리랜서가 뭐 좋은 게 뭡니까? 내 마음대로 내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. 이 직업을 하면서 좋은 점이 아닐까. 장점도 세 가지 다 들어보셨죠?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. 이 직업이 막 나쁜 직업도 아니고 뭐 미래도 없고 이런 직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제 반려를 하시는 분들의 가구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정말 미래가 괜찮은 직업입니다. 동물 관련된 직업이 미래성이 나쁘지 않아요. 미래성이 굉장히 좋고 또 이게 각광받기 시작한 지 그렇게 막 오래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우리 옆에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요. 또
또 많은 분들이 수요를 바라고 계셨어요. 그만큼 이제 공급이 늘어날 시간이 됐고, 또 이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많은 보호자님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점점 더 많아질 거거든요. 그래서 미래가 정말 좋은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세요. 동물 관련된 직업으로 많이 오십시오. 정말 괜찮은 직업이고 행복한 직업입니다. 아셨죠, 여러분?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는 어떤 주제로 찾아뵐지,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